우리에게 낯선 주제이기도 하지만요.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된 커다란이 있으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,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보호하고 낯선 길이지만 길이 끝나는 곳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명랑하고 밝은 미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입니다. 최근에 몇 년 동안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와 차별로 인해서 어르신들, 다음 세대들, 우리 각자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 왔습니다. 물론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한 무엇도 필요하겠지만 더 장기적으로는 우리를 더 바르게 우리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인물에게 알려주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링드에 있는 공립학교에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의 공헌, 차별의 역사들을 공식적으로 넣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. 이 의미를 더 심도 있게 나누고 특별히 우리 한인 동포 사회 우리 각자 자신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잘 알고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심포지엄 주제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모쪼록 우리가 서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됐나요? 동양 사람이고, 라틴어 사람이고, 이민자고, 그 레퓨지이기도 하고 여러 사람 다 미국 사람인데 그 교육이 그 현실을 반영이 된 사람입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공유하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 가지 더 물어볼까요? 네, 그러니까 미국 교육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국립학교에서 이제 역사 교육을 하게 하기 위한 그 세미나에서 정치가 여기 와서 들어라라는 거죠. 그렇죠.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. 원래 이런 그 교육을 계속 세미나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.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 조금 뭐. 어떻게 하셨는지의 과거가 어떻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건지에서 그것만 잠깐 더 미국의 여러 민족, 여러 인종의 역사를 배우고 알게 된 것은 사실 인종으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죠. 60년대, 70년대 그 인권운동과 함께 교육운동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African American Studies, Latino Studies, Asian American Studies, Native American Studies 그때부터 다 탄생한 거예요. 그 저는 사학자로서 Asian American 역사에 집중하면서 Northwestern의 Asian American Studies 프로그램을 그 만들었거든요. 근데 거기도 학생운동으로 인해 시작한 것이에요. 마찬가지로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교육 안에서 그 여러 민족의 역사를 배우자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운동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. 캘리포니아도 있고 일리노이도 있고 뉴저지도 있어요. 거기서는 캘리포니아하고 일리노이는 벌써 아시안 아메리칸 역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때 필수로 가르쳐댔다 그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. 뉴욕도 그 법안이 통과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내용도 얘기하려고 오늘 운동입니다.